예,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입니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놓는 논평의 제목은 탄핵 2년 더 나은 대한민국의 꿈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회도 그 사명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며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하며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을 올곧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의 권력이 어떻게 정립되고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욱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우며 새 정부가 촛불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실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가 전 정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전 정부와 달리 이 정부가 깨끗한 정부라고 할수 있는지, 오히려 독단과 독선은 더욱 심각하지 않은지 많은 실망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촛불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촛불 정신을 되새기면서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촛불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촛불 정신을 깊이 새기고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촛불의 담은 우리의 아프고도 소중한 꿈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과거의 메인 정부, 과거를 파헤치는 것으로 통치의 동력을 삼는 정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편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지 2년이 되는 날, 공명정대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소임과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깁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지 2년이 되는 날, 공명정대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소임과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